그 짐들을 싸잖아요. 싸면 원래는 그 사람들이 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내겠냐고. 그럼 창고에서는 또 받아주겠냐고. 돈을 줘야 받아주지. 우리가 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내고 이제 저걸 싸들려면 뭐큰 창고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거기도 그 돈을 3개월 친구 내고. 이렇게 법에 이렇게 좀 구멍이 많이 있어요, 이 상태가. 강제집행 상태가. 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바깥의 도로는 2차선 도로잖아요. 근데 여기는 2차선이 넘네요, 넘어. 이건 한 12m 되네, 폭이. 지금 나온 공장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지, 이렇게. 그래서 이본 공장은 1000평밖에 안 돼요. 여기 1783평이라는 건 이런 걸다 포함한 거거든요. 경매에는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본 건물로 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임대료를 계산할 때 이것까지 다 계산하면 안 돼요. 아까 누가 다 계산을 했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한 돈만 원 정도 쳐줄까? 그렇게 아마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천막 쪽으로 한 거는. 이건 쪼개야 되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해갖고 난좀 부담돼요. 이걸 그대로 판대는 게 아까 말한 97억에 판대는 거는 내가 보기엔 부담됩니다. 그래서 이거 셋으로 쪼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찾는 게땅 1000평에 건물 한 3,400평을 많이 찾거든요. 1000평쯤 넘어요. 몇 평이냐면 1층이 1089평입니다. 그럼 1100평 잡고 350평 정도로 자르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가. 잘라서 셋으로 팔면은 우선 첫 번째 팔린 거는 대출부터 갚고 편하잖아. 그지? 대출부터 갚아놔야 마음의 부담이 없잖아. 이번에 하나 팔리는 건 대출. 왜냐하면 35억에 판다고 가정을 하면은 하나를 부담이 없지. 100억에 판다고 그러면 이거 언제 팔릴지 몰라, 사실. 근데 이거 한 동으로 나온 거를 이렇게 쪼개서 뭐 허가를 따로 받을 게 없이 그냥 쪼개면 되는 겁니까? 그막 쪼개서는 안 되겠죠. 이거 이제 뭐냐면 공장 할때 보면 설립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 이건 설립 승인 변경을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럼 변경 신청을 할때 조건이 있겠지. 여기다 칸만 막아도 되느냐? 아마 안될 겁니다. 그건 간격을 떼야 될 거예요. 그럼 간격을 떼어서 두 군데 가서 간격이 생기겠지. 그만큼 평수를 손해 보겠지만 손해 보더라도 팔리는 편리성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난 그쪽으로 더 좋게 생각해요. 그래서 평수를 좀 뺏기더라도 그렇게 해서 35억씩에 팔면 편할 것이다. 임대도 마찬가지야. 팔릴 때까지 임대를 줘야 될거 아니야. 임대를 주는 것도 350평 정도가 임대는 절약할 것이다. 이거 다 통째로 하자 그러면 몇년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지금 배워가는 거지, 나한테. 생각이 없으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아, 그런 건가 보다. 잘라서 팔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그러면 등기를 다시 해야 되는 걸까요? 설립 승인을 할때 승인이잖아, 이게. 설립이라는 말이 뭐야? 새로 만든다는 뜻이야. 이 공장에서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 그럼 보존 등기를 해야지. 매매 등기가 아니고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 거지, 새로. 돈이 좀 들지. 들어도 훨씬 그게 낫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가, 이게 여기서 볼때 이게 7m가 되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은, 어우, 큰데 뭐, 이거 좀 높은 거 아니야?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볼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재보니까 7m가 맞아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위험하진 않겠지. 조심해.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 오늘 운수를 좀 봤습니까? 운수? 조심해서 들어오세요. 저 뒤로 들어가 봤죠, 다. 이 가운데가 한 9m 된다는 얘기야, 가운데는. 여기가 7m고. 이게 맞춤형 판넬을 썼어요. 이렇게 휘었잖아, 이렇게. 이거 맞춤형으로 더 일반인 판넬부터, 철골부터 비싼 겁니다. 원래 저거는 보통 H빔이라고 해서 H자 쓴 거,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의 빔을 보통 많이 쓰지요. 근데 이거는 I빔이라고 해서 이쪽이 길죠, 이게. 폭보다는. 그래서 이거 맞춤형이라 더 비싸요. 더 비싸면 팔 때도 더 비싸게 팔수 있을까요? 그거는 장담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필요해서 한 거기 때문에 객관적 가치가 증진된 건지는 파는 사람이 말을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중을 받치려고 이렇게 특별한 걸 썼습니다. 막 자랑을 해야지. 이건 다 우리가 안 해야 될 몫이야, 이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경매는 이런 걸 가져가주면 좋겠는데 가져가지도 않아, 만약에. 돈 되는 건 벌써 다 갖고 갔어. 근데 돈안 되는 걸 놓고 가면 내가 이걸 강제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거야? 또 한 거를 또 한다고, 못 간다고 막. 어? 강제 집행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것만의 강제 집행 비용으로 하려면 내가 보기엔 몇억 나와요. 강제 집행을 누가 하죠? 법원에서 하잖아요. 법원의 직군은 아니지만 법원이 지명한 사람들이 용역이 나와서 하는데 엄청 비싸거든요, 그 사람들이.
매덕이 나온다는 얘기야. 선생님 그럼 몰래 당근으로 물을 나눔 해버리면 안 될까요? 중고 마켓에 올려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절도잖아. 형사범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형사범. 형사범이 되는 거. 이제 망한 사람들. 뭐 하려면 해봐라. 배째라 그런 사람들이라 웬만한 협박이 통하지도 않아요. 재산이 없으니까 결국은 형사가 안 되면 민사인데 민사로 그 사람들 돈을 내가 청구하는 방법은 많이 있겠지만은 실제로 그 사람 돈이 없으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 망한 회사는 그게 무서운 거야. 이런 것들이 뒤처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게 경매의 맹점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싸게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쉽게 말해가지고 부동산에서 75억에 사서 97억에 판다는 건 그림 같은 얘기라고 봐야 돼. 이런 생각을 안 해보잖아. 어떡하고 이거. 원장님 그러면 저희 부동산에 남의 물건이 불법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집행 비용이 비싸서 그렇지.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이 안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민사니까 형사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맹점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게 다 돈 우리가 처리해야 될 비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일로 절로 통과하는 게 어디로 통과해요? 통과할 때가 뒷땅을 좀 보려고. 이거 도저히 3,300평이 안 보이거든요. 야, 이거는 건물은요. 이건 껍데기만 좀 낡았고 시설은 튼튼하게 잘 해놓은 거예요. 이 정도 규모면 전기 몇 와트 써야 되나요? 전기는 그 용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공장 종류에 따라 틀리죠. 우리가 봤던 이거랑 좀 틀리죠. 도로가 어디 있어요? 자, 뒷도로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뒷도로가 무용지물 같이 뚝 떨어져 있잖아요. 저기 보세요. 한번. 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사실상 도로를 이용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야. 왜 이게 봐요? 아까 우리가 이게 3,250평인데 땅이 3,250평인데 이 건물을 빼놓고는 앞마당 조금밖에 없고 도로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거 빠진 거예요. 도로. 땅이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서 사실 이걸 경매를 할 거냐 말 거냐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법면이 저 밑에까지 내려갔거든요. 그것까지 다 우리 땅이란 말이야. 실은 우리는 이만큼밖에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법면이 없다, 뭐 평지다 그러는데 그건 이걸 생각을 안 한 거야. 엄청 많이 빠진 거예요, 이게, 범면이. 이건 뭐, 거의 쓸모가 없는 창고나 할 정도밖에 안 되잖아. 차를 돌릴 수도 없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이 3,250평이 아니라 나는 한 2,500평 정도의 가치로 땅을 보고 싶어요. 2,500평. 딴 사람들도 이걸 살 때 이걸 안 볼 것이냐? 다 세세히 살핍니다. 여기는 이 땅은 별 쓸모 없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고려가 되는 거야. 이게 3,250평 곱하기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볼 땐 하자입니다. 역시. 왜냐면 이 땅이 죽었잖아. 쓸 수 있는 가치가 없잖아, 별로. 그래서 이거는 오늘 내가 전번에 안 보고 왔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한 500평, 몇백평 뺏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한 다음에 그 물건은 그냥 보관 비용도 저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내가 한 방법은 저걸 갖다가 법원 사람을 쓰지 않고 일반 이삿짐 센터를 부릅니다. 그러면 거기서 몇 억 나오고 여기는 아니 이게 3억 나왔다 그러면 1억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건 법원하고 이렇게 친해져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일선에서 안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하는데 친해지면 첫 번째 방법은 다른 법원에서 강제 집행을 했던 방법을 찾아내서 거기도 2,000평이었다. 그런데 1억이었다라는 걸 갖다 내밀어야 돼, 법원에다. 법원에서 지금 뭐라고 아니라고 핑계를 대지? 더 많이 받는다고 지도 특별히 이익되는 건 없으니까. 요번에 화성에 있는 거는 1억 2,500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였냐면 8,000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00만 원 가깝게 깎았어요. 그 다음에 거긴 또 특별한 임차인이 들어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봤는지 모르지만 할아버지가 막 사람 때리고 있는 사람 있었죠. 법원 사람들은 막 때립니다. 그 사람이라 내보내고도 여기를 지켜야 돼요. 경매 강제 집행의 난점이 뭐냐면 나가서 24시간 안에 들어오면 다시 명도를 해야 되는 거야. 골치 아픈 거죠.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 짐들을 쌓잖아요. 싸면 원래는 그 사람들이 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내겠냐고. 그럼 창고에서는 또 받아주겠냐고. 돈을 줘야 받아야지. 우리가 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내고 이제 저걸 싸들려면 뭐 큰 창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도 그 돈을 3개월 친구 내고 이렇게 법에 이렇게 좀 구멍이 많이 있어요. 이 상태가 강제집행 상태가.
아까 그냥 처분하면 절도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애초에 세부자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 그냥 그 법으로 가면은 너희가 민사로 물어내야 될 수도 있는데 포기를 해라 하고 애초에 그냥 처분을 넘기는 게 똑똑하지 않아요? 지금? 똑똑한 말입니다. 이론적으로 저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잘 나타나질 않아요, 일단 사람들이. 뭐 전화하면 전화 다 안 받고 대부분 이런 지경이야. 원래 그 맞는 얘기를 했어요. 합의를 봐서 야 너희들 내가 한 5천만 원 줄게, 차라리 편해. 5천만 원 줄게, 이거 좀 니들 다 갖고 와서 처리해. 너희들은 팔 때가 있잖아, 그래도 싸게라도. 이게 말이 통하면 제일 편한 거야. 돈을 주고 사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편하죠. 처음엔 좀 작게 나가야지. 이사비용 한 2천만 원 줄 테니까요. 갖고 나가서 하세요. 끄떡끄떡 하다가 지들 조사해보니까 트럭이 몇 대가 와야 되고 이거 더 비싸거든. 말도 안 깨집니다. 합의가 깨져서 나중에 한 5천만 원이라도 줘야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항상 우리 염두에 둬야 된다. 공장은 특히. 그래서 강제 집행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 한 어느 정도 기간을 잡아야 돼요. 소송이요? 소송 같은 건 그 악질 할아버지는 법도 잘 알아요. 그래갖고 지금 1년 반 갔습니다. 그런 사람 걸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6개월로 끝나죠. 이거 갖고 누가 항고하겠어요. 나올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집행하는 시간 또 3개월 걸리고요. 요번에 우리가 소송한 게 거기다 무슨 소송을 한번 했지? 빨리 저걸 강제 집행해달라고. 잊어먹었다, 이름을. 생각나면 얘기해줘야 돼. 건물 상태는 20년 된 거 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처분, 집행, 명도 단행 가처분인가? 그걸 했어요. 나도 처음 해봤습니다. 수십 년 만에. 그러니까 상대가 억지를 쓴다. 너무 나한테 피해를 준다라는 걸 판사한테 인정받아서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집행이 있어요. 그게 명도 단행 가처분이라는 거거든요. 그걸 했는데 안 받아줬습니다. 그렇게 그게 나오기 힘든 판결이에요. 그렇게 억지를 쓰고 그러는데도 안 받아주잖아. 요건 지금 공장인데요. 보통 공장 같은 경우에는 공장 저당이 잡혀 있잖아요. 네.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라든지 거기서 어떻게 그 강제 집행하는 방법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런 건 뭐냐면 공장 저당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이 공장은 이 경매에 나오면 거기에 있는 모든 기계들은 같이 나오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공장 저당법이니까 같이 처리하는 거죠. 공장하고 이런 것들하고. 그런데 특별하게 이거 공장을 운영을 하면서 리스나 이런 걸로 빌린 것들이 또 있어요. 거기 또 그건 빠져야 되거든. 그다음에 그 외에 또 뭐 만들어 놓은 거, 뭐 자기들이 뭐 설치했다거나 만든 거 이런 것들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그건 다시 또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자기들 거잖아요. 가면 거의 목재가 많잖아요. 이렇게 목재가 철이 별로 없죠. 철은 고철이라도 팔아먹는데 나무는 팔아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내 눈으로 볼 때는 돈 될 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지금. 만일에 이 주인이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면은 어차피 다 포기한 걸로 보고 처리를 하든지 아니 다른 야적상에 뭐 싸놓든지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법의 집행을 받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상대가 거꾸로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바깥에 쓰여 갖다 놨더니 비가 맞았고 다 썩었다. 비싼 거다. 이게 20억 간다. 이래가면서 하면 그때부터 있는 자가 아주 골치 아픈 거죠. 그것 때문에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협의를 보는 기술자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협의가 A를 시켜서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럼 A가 끝까지 붙어봤자 안 돼. 그때 B를 시켜야 돼. 그럼 서로 에너지가 잘 섞이는 사람끼리는 또 잘 되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전자에 얘기했던 뭐 아무거나 받는 사람들, 실수하는 사람, 돈을 벌어뜨리는 사람, 합의도 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팔아. 그러니까 그게 다 사람마다 틀려서 나는 그래서 A, B, C로 바꿔서 보내요. 합의 볼 때 안 되면 딴 사람. 서로 기운이 틀리니까 잘 돼.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식사들을 가까운 데서 하시고 여기 부동산을 다니면서 땅값 조사를 하셔야 돼요. 조마다. 얼마에 팔 수 있느냐 실제로. 97억? 내가 보기엔 뒷땅 보고 나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가격을 조사해 보시는 거예요. 식사하시고 시간을 정해서 몇 시에 만난다는 거예요. 다음 땅에. 자 그러면 식사하시고 만나는 걸로